나스트로비의 신남 키키오 황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찾아뵙게 됐고요. 이제 나레이션의 재미에 들려서 자막보다는 나레이션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8월 13일 월요일 짐 앤들러 2주차 프레스데이 웜업 세트 연습이고요. 총 5세트 8회, 5회, 3회, 1회, 1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터키에서 친구가 와서 이제 친구랑 만나고 이제 저녁에 승룡이 만나서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세트는 3세트, 승룡이 첫 무게는 27.5kg 이제 3회 진행을 합니다. 이제 뒷모습을 보려고 찍었는데 이제 옆에 분들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윗부분이 좀 잘렸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27.5kg 3회를 밀 때 승룡이는 이제 가벼운 느낌으로 이제 푸시가 가능을 했고요. 저는 1세트 45kg 3회 반복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골반을 중립을 두고 발바닥부터 위까지 힘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제가 지난번 했을 때 제 코어에 힘이 흔들리고 허리를 중립을 안 두니까 과신전이 돼서 많이 프레스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영상은 승룡이 32.5kg 3회 2세트째고 바벨을 쇄골 쪽에 내려놓고 바패스가 거의 직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세트 52.5kg 3회 반복이고요. 허리보다는 흉추를 뒤로 젖혀서 바패스가 일자로 나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확실히 허리 중립을 두고 발가락을 지면을 꽉 쥔다는 느낌으로 푸시를 하면 힘이 전달이 잘 돼서 더 편하게 푸시가 가능하더라고요. 앞에서 찍은 영상인데 승룡이는 마지막 세트 35kg 3 플러스인데 총 4회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코어 힘 꽉 주고 3회 내릴 때 저희는 약간 천천히 내리는 편이에요. 이완도 느끼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저도 마지막 세트 57.5kg 4회를 진행했습니다. 따봉 중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중량 딥스를 하다가 손목을 삐끗해가지고 이제 손목 스트랩을 샀어요. 그래서 고릴라웨어에서 주문을 했는데 사실 16,000원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28,000원짜리가 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잘 쓰고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전방경사 있는 거를 중립을 두고 발바닥부터 위에 상체까지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3회 이제 4회를 할 때 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했는데 이제 속으로 주문을 외웠죠. 가능하다 나는. 그러니까 밀리더라고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승룡이도 웃죠. 자, 프레스데이 두 번째 운동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인데 저기 바에 널링 되는 부분이 한 90cm 조금 안 돼요. 제가 줄자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한 85cm 정도 돼서 저희는 40cm 안쪽 지금 잡은 검지가 한 35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좁게 잡고 바 패스는 위에서부터 명치 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내리는 바패스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클로즈 그립 벤치 같은 경우는 3두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벤치프레스 할 때 팔의 개입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제가 최대한 연습을 하려고 했던 건 팔을 들었을 때 이제 몸통과 팔의 수직인 상태에서
명치 쪽으로 J자형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는 총 3세트가 진행이 되고요. 총 6랩으로 진행이 됩니다. 승용이 같은 경우는 35kg의 세트로 했고 두 번째는 40kg이고요. 손목이 안 꺾이게 최대한 펴주고 명치 쪽으로 내려갔다가 3두로 밀어주는 마패스를 가져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역시 손목을 펴주니까 바의 흔들림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승용이는 그런 바 흔들림이 많았었는데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저도 이제 앞에서 찍어봤는데 확실히 손목 스트랩을 하니까 손목의 꺾임도 적고 네, 명치 쪽으로 찍어서 옮기는 것도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발 보폭을 매우 넓혔었는데 이제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많이 넓히지 않고 좁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폭을 좁혀서 거의 벤치에 붙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서 찍은 걸 봤을 때 승용이의 이제 명치 부분을 제가 포지션을 잡아줬고 흔들림을 약간 조정을 해서 서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이 무게는 47.5kg이고요. 6회 반복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80kg 6회 반복. 명치 쪽으로 와서 터치 고로 진행이 되고요. 발폭을 좁혀주고 코에 힘을 줘서 최대한 흔들림 없이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봉 운동은 끝났고 저희가 보조 운동은 짧게 한 4회에서 5회 드는 거 그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처음으로 보조 운동은 비하인드 맥프레스 3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제 어깨 같은 경우는 후면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 것을 공략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하인드 맥프레스로 전체적인 어깨와 후면에 좀 더 개입을 두는 연습을 했고 이제 팔의 각도 같은 경우는 이거가 90도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어깨 부상 위험인도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완 수축을 느끼고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조 운동 두 번째는 벤트오버 레이즈를 진행을 했고 이것도 이제 무게는 낮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3세트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4회를 진행했습니다. 내외전이 아닌 외회전을 두고 멀리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총 5세트고 조명 때문에 되게 하얗게 보이네요. 그 다음은 바벨 프론트 레이즈 4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산소까지 43분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짐 핸들러 2주차 프레스데이를 마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